안녕하십니까. 무한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운동을 책임질 말랭코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도 이제 런지와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에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여러 가지 하체 단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엉덩, 힙, 볼륨업 되는 운동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자세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하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을 11자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신체 구조상 이렇게 다리를 벌리게 되면 11자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서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가볍게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 최대한 뒤쪽 등과 엉덩이 쪽에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딱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최대한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마 자세.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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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이제 기마 자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 지금 이제 천천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적당한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제 스쿼트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너무 팍 앉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물론 운동이 되겠지만은 고중량 고반복 자주를 반복을 하게 되면 무릎이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개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운동은 너무 자주 하는 이제 스쿼트 운동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근력 단련을 위해서 잠시 틈틈이 넣는 운동으로는 괜찮지만은 자주 하는 운동으로는 스쿼트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이 정도 자기가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운동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이제 무릎은 90도 정도. 딱 어깨는 팔과 일직선. 이 운동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응용 동작이 있는데 기본에 충실한 게 저희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11자 어깨보다 약간 넓게 다리를 놓은 상태에서 팔 올리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동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하체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